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어떠한 주제를 또 심도 있게 다룰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견조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내 산업군들 가운데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잠정 실적 먼저 체크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눈높이도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실적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시장 예상했던 것처럼 영업이익이나 매출 정도가 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DDR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 그리고 또 HBM에 대한 납품 지연 이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에서의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 그리고 시스템 LSI 부분에서의 부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좀 실적이 예상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보도 자료에서 뭐 일회성 비용으로서 네. 인센티브 충당이라든지 또 외환의 환율 효과도 지적을 했는데요.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 하락, 레거시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HBM의 그 네. 납품 지연이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용 반도체 부분에서도 수요 회복이 지금 생각보다 좀 더딘 상황이고 HBM도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지금 아직도 컬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5세대에 대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의 이탈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DS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데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나 좀 이례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송구스럽다.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언급을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약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이러한 시장의 상황, 외국인의 외면을 타개할 만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보면 HBM의 그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네. 납품을 조기에 이제 완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 퀄 테스트라고 해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기에 이제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DR4와 DDR5가 있는데 DDR4 부분이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DDR5나 아니면 HBM 쪽에서 고부가 네. 가치의 반도체를 좀 빨리 시장에 내놓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 어쨌든 어닝쇼크 발표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오히려 어제보다 주가는 그래도 버텨주거든요. 6만 원 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 국내 반도체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네. 조정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네.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9월달과 네. 또 10월달 이 한 달 사이에 그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거의 2조 정도의 차이가 나게 이제 나쁜 상황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적어도 4분기 동안은 반도체, 범용 반도체의 가격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 2분기나 3분기를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HBM3 네. 그 부분과 HBM4에 대한 출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맞는다고 하면 전반적인 평균적인 반도체 가격의 상승, 평균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DS 부분의 예상치가 5조가량이었는데 DS 부분의 부회장이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DS 부분의 실적이 나올지는 확정 실적을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지수단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브랜딩을 할 것이다. 경기가 괜찮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빅컷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조금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 좀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정 지원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지금 발표된 유동성 완화 정책의 지금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과거와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중국 정부가 9월 중순부터 24일부터 통화 정책과 그 부동산 안정 그리고 주식 시장 안정 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네. 펼쳐 놨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는 20bp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 지불 준비율도 50bp를 내렸고 이게 약 한 1조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 네. 주택담보금리도 50bp 정도 내리기 때문에 이게 약 한 1,500억 유안 정도의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중국 소비의 0.3% 정도 차지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8천억 위안을 또 마련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가격 안정을 위해 가지고 네. 다운페이라고 그러죠. 네. 계약금을 또 10bp 인하했습니다. 25%에서 15%로 내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더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50bp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약 한 0.2% 포인트 정도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50bp 인하는 약 한 0.05% 정도, 이 정도의 0.1%포인트 정도의 네. 성장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분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0월 26일 날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통화와 어떤 시장 안정정책 이외에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26일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소비 부분에서의 약 한 1조 위안 그리고 네. 은행 자본 확충에서 1조 위안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으로 해서 1조 위안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합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약 한 0.4% 정도 올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화정책과 이러한 어떤 재정정책이 다 같이 합동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래도 맥시멈 0.8%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을 약 한 4.4%에서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올해보다는 시간을 가지고서 내년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도 주무부처가 경기 회복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5%의 성장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네. 정책들은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4분기부터 본격화되겠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약 한 4.7% 정도 되고요. 네. 내년도 이러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지금 이런 정책이 없을 때 한 4.4% 정도 네.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정책에 쓰인다고 하면 5% 정도는 달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정부, 중국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파편적이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4조 위안을 썼습니다. 이게 GDP의 12%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도 지금 중국 상황에서 맞춰봤을 때 네. 필요한 그 어떤 부양책의 규모 정도는 GDP의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는 더 큰 약 한 10조 위안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정책들이 어쩌면 약간은 좀 약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뭐 간접적인 비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완화되는 정책을 펼쳐야지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지금 재언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중국 시장이 드디어 긴 휴장을 뒤로 하고 개장을 합니다.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 움직임 한번 어떻게 움직일지 박사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4분기의 방향성, 중국이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전망해 주시죠. 네. 네, 휴가 이전에 그 MSCI 중국 지수가 약 한 34% 네. 올랐죠. 9월 11일이 저점이었는데 그때 대비 34% 올랐고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6% 정도 네. 올랐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적어도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되게 과감한, 굉장히 과감한 그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GDP의 10%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중국 경제,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뭐 아시아 시장에 벌써 전파가 됐고요. 네. 특히 중국 증시와 그 민감도가 높은 태국이나 네. 아니면 뭐 대만, 홍콩 이런 데는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한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네. 경제가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중국의 경기 회복이 점점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국내 수출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 중국 관련 섹터가 중국이 휴정하는 기간 동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련된 섹터 중에 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네. 자본시장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중국의 소비재와 자본재가 늘어나겠죠. 그쪽이 좋을 거고 또 중국 시장이 좋다 그러면 금융 부분, 보험이나 금융기관들의 또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소비재, 소비재. 또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재 중에서 석유화학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국민들 자체 아니면 또 해외 투자자들한테 어떤 신뢰의 어떤 위기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었고 상당히 많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와 부를 쌓았던 경제적인 성장과 부를 쌓았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는 중국 주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처럼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대중국 서방에서의 기술과 교육에 대한 압박들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네.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번 11월 달에 미 대선 네. 이 후유증, 뭐 후유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후보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중국 정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따른 변동성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고령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한 게요. 지금 신흥국 시장 중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또 인도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가면은 좀 중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 중국 시장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 그와 관련된 국내 증시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투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네네. 구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네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 대한 배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인도 시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굉장히 빠른 자본 유입, FDI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인도가 중국처럼 고성장을 할 수 있을까? 성장의 모멘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걱정을 의문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것보다는 안전하고 좀 혁신이 일어나는 선진국 경제에 대한 투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미국인가요? 네. 네. 지금 보면 네.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건한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9월 달 그 일자리 수 증가가 25만 4천 개 늘어났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민계정 수정치를 보면 네. 2018년부터 23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적으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을 네. 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소평가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강하고 또한 국내 총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이번에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갔던 것이 개인 소득의 증가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급여 소득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이 늘어나니까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가 강건하게 유지가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건하고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노랜딩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 랜딩도 연착륙도 아니고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의 아주 펀더멘털이 강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장재철 박사와 함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강건한 경제 성장률 그 사이에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선진국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확실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디테일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나 이런 거 정리해 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박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